쪽에서는 야, 그 경연의 강자. 그렇죠. 허각 씨가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. 아,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우리 허각 씨. 3년 만에 불후의 명곡 무대 복귀해서 예. 바로 트로피를 예. 또 가져갑니다. 아. 아빠 트로피 탔다. 자, 트로피 한번 들어보시죠.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어우야, 어우야. 아,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이에요. 오. 아빠 가수인지 몰라요. 오늘부터 아는 거지. 오늘부터 아는 거죠. 허각 씨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왕중왕전 들어오셔야 됩니다. 그때는 저 허공이라도 불러. 공각기동대. 공각기동대. 그렇죠, 공각기동대. 뭐 대기실에서 사실 난리가 났었습니다. 허각 씨 정말 반칙이 많았다, 은근히. 일단 늘 쓰는 반칙, 땀 반칙. 땀 반칙. 일단 열창이거든요. 아, 이 땀이 나고. 깃털 반칙. 깃털 반칙 있었죠. 거깃털 날라다녔고요. 거깃털 반칙. 그렇죠. 뭐야 뭐야. 그 리버브랑 그 딜레이 엄청 걸어가지고. 아 맞아요 맞아요. 효과. 중간에. 아이고 딜레이 여기 음향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못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처음 봤구나. 그럼 좀 안 하셔도 되잖아요. 좀 쉬었다 하셔도 되잖아요. 오랜만에 오셔서. 하지만 뭐 가장 큰 반칙은 역시 허각의 목소리였다. 라는 얘기가 칭찬이 찾아왔습니다. 자 허각 씨 또 뭐 우승하셨는데 기념곡 한 곡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? 세레모니 한번 가야죠. 세레모니 한번 가야죠. 근데 여기 제 노래 하늘 달리다 있나요? 제 노래. 자신 있기는 제 노래요. 이게 요즘 노래방에 제 이름으로 나오거든요. 아 있죠 있죠 있죠. 그러면 오늘 1부 우승자 허각 씨의 어떤 세레모니 송으로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. 허각 버전으로 한번 듣겠습니다. 진짜 허각이야. 빛가에 흘리는 그대의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론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든 녹아 내린다고 해도 원곡자 느낌이 나요. 그래요. 제 이름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